네,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네, 허브가 나와 있는 곳은 네, 도비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도비도 붕어 한달 만에 낚시하러 왔는데요. 또한달 동안 또 도비도 붕어에 있는 우럭들이 또 어떤 입지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도비도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물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걸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평일인데도 오늘 조사님들 많이 계시네. 아, 오늘은 또 어떨지 기대하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모지가 많은 조사님들이 있으면 사모지가 오늘 그물을 드러나서 2호지에서 조사님들과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붕어 첫방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으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또 뿌리셨네, 선장님이. 자, 입질이 어떻게 올라온지. 일단 수심은 4.5 좋습니다. 건너편 쪽에 나왔어요, 이쪽. 네, 저쪽도 나오고. 27. 어유, 히트. 우럭이 나왔고. 네, 저쪽 코너 쪽에서도 빼고 계시고. 어우, 갑자기 팍 깔고 들어가네. 으쌰. 어휴, 알았어, 알았어. 들어, 뽕. 아유, 개신 했습니다. 수심을 4.5로 줬는데, 입질이 들어왔어요. 한번 더. 4.5에 들어오는지. 저쪽 잘 나오네. 아, 저쪽 조사님들 열심히 낚고 계시고. 히트 건너편. 오늘 저쪽이 아주 그냥 빛을 발하는 자리 같아요. 우럭 낚시에서는 고패질이 필수죠. 액션을 살살 주면서 끌어와야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질을 못 받아요. 아이고, 끌고다가 아이고 빠졌다. 어우, 잘 잡으시네. 저쪽 코너 아주 그냥 꾸준히 나와요. 저쪽 코너 입질, 입질 톡톡. 하나, 둘, 셋.
여기 또 그물이 들려가지고 바닷건이라 애들이 끼를 훅 안 가져가고 그냥 까짝까짝거리고 나오네. 이씨야, 꼴뚜기 미끼. 입질 비트 입질 하나 둘 비트. 입질은 시원시원하네. 입질은 시원시원해요. 자, 얼굴 보자. 들어봐. 만졌어. 너무 무서워. 붕어 입질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빠졌어요? 한번 쫙, 저쪽에 두루루 나오고 있고. 입질은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쭉쭉 빨고 들어갑니다. 수심은 지금 4.5에요. 하나, 둘, 셋, 히트. 으쌰, 얘는 묵직하네? 얘는 묵직해. 너 뭐야? 얘 옆구리 걸렸어. 야, 교통사고 났어? 오이씨, 드롭보. 손맛이 좋다 했는데 사이즈도 좋고. 어떻게 보세요, 입질. 옆구리 걸려 교통사고 냈네요. 입질은 그냥 붕어 시원시원합니다. 히트. 또 옆구리 걸린 거 아니에요? 야, 꼬리 걸렸어. 야, 고기가 이쪽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교통사고가 계속 나지? 건너편 분들도 쭉쭉 빼고 있고. 고기들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샥 몰렸었나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오네. 자, 시원하게 한번 가져가 봐, 또. 시원하게 한번 쭉쭉 빨아봐라. 그물이 많이 들리네, 조류 때문에. 네, 이제 붕어 마지막 방류인데요. 네, 수중캠을 달아놔서 또 오늘 어떻게 또 입질이 들어올는지. 시원하게 들어갔는데 영상에 담길지 한번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건너편 쪽이 많이 나왔어요. 입질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지. 역시 저쪽이 제일 빨리 들어와요. 코너 쪽이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쭉 나오네, 저쪽에.
양코노 쪽에서 그냥 쭉쭉쭉쭉 나옵니다. 아, 이쪽으로 안 들어와요. 저쪽 여성 조사님도 잡고 계시고. 으쌰. 이쪽. 오늘은 저쪽 라인들이 다 잘 나오네, 저쪽 라인들이. 히트. 어휴, 짠다. 아, 계속 나와요, 저쪽 코너. 또 카메라 때문에 좀 피해서 계속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 나오고. 방류판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록들이 돌기를 기대하면서 입질. 하나, 둘, 셋, 히트. 아우,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네. 으쌰. 아유, 무겁다, 카메라 때문에. 어이, 좋아. 으쌰. 드롭봉. 사이즈 좋네. 사연들 그냥 히트, 연속 히트예요. 아우, 히트. 아, 저쪽 잘 나와. 무럭들이 저쪽으로 쫙, 저쪽 벽 쪽으로 다 앞쪽에 있어요. 중앙 치는 분들 안 계시고. 무럭님,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입질. 히트. 치료 쇽 가지고 들어가네. 으쌰. 으쌰. 어우, 사이즈 괜찮네. 이리 오시오. 드롭봉. 으쌰.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히트. 오늘 이쪽 코너 장원이세요. 미끼를 뭐 쓰셨어요? 그냥 꼴뚜기요. 지렁이. 꼴뚜기 지렁이 병행해서 쓰셨죠? 네. 수심은 얼마 주셨어요? 4m. 여기 네. 금을 들려서 4m 줬죠? 처음부터 계속. 네, 이쪽은 4m. 아예 한번씩. 자,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카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대략. 네, 오늘은 허브 6마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3마리 분양해 드릴게요. 수마 좀 보셨어요? 3마리?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요거 3마리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붕어자대에서 낚시를 마감을 했는데요. 예, 허브는 6마리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 건너편 쪽에서 조사님들이 손맛을 많이 보셨는데요. 오늘 팔물이라 물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들리면서 예, 그쪽으로 오락들이 머리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제 건너편 쪽에 계시던 이제 코너 쪽에 계시던 조사님이 오늘 장원이신데요. 그분은 꼴뚜기 미끼에다가 지렁이를 병행해서 사용하셨고 수심은 네, 4m로 계속 그물이 들리니까 4m로 해서 중앙에 두축고 끌고 와가지고 네, 낚시를 하셔가지고 마리수를 좀 올리셨던 것 같고 또 오징어 염색 오징어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심 같은 경우 저는 4.5를 주력으로 줬고 저도 왼쪽 이제 코너 쪽에 들어왔을 때는 한 4m 정도로 예, 조종을 해가지고 낚시를 했고요. 꼴뚜기 미끼로 썼습니다. 미꾸라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붕어에서는 미꾸라지 애들이 얼굴을 잘 안 비춰줬어요. 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예, 수심은 그물 들일 때마다 차이가 생기니까 예, 4m에서 뭐 4.8, 5m 사이에서 수심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허브는 또 붕어에서 낚시를 마감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